근데 선생님 여기 카메라 안 오고 이렇게 찍어 보여주면 아무 일이 없죠. 그럼 저희가 뭐 해드릴까요? 밀리분도 완전 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계신 거 있으면 네. 같이 올려주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 장기도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찍고 보시고 이렇다고 알고 있었어요 숙소에 있으면 주로 뭐 하세요? 네. 네 분들은? 저희 아니 숙소에 회사 가야 돼서 네. 스케줄 많이 바쁘신가요? 하루 스케줄 어떻게 돼요? 보통? 저희 자고 일어나면 회사 갔다가 회사 갔다 오면 자야 돼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회사 끝나면 이제 각자 괜찮아. 뭐 스케줄 없을 때. 세리 보조해. 하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배우시는 거 있어요? 연예인은 배우고 싶은 거. 정말요? 그 힘들지 않아요? 저 여기 포도살 배겼어요. 아 진짜? 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날려 놨어요. 이브 때. 그건 이브 때. 이브 때 보여주는 거. 네. 민신 요즘 뭐 배우시는 거 있어요? 요가, 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일본어랑 외국어를 일본어. 영어 배우고 있어요. 영어. 뭐 요즘 뭐 배우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해주세요. 배운 단어 좀. 어제 어제 수업했어요. 어제 수업을 네. 네.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일본어로. 자기소개? 일본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완벽한 모습 준비되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하연 씨는 요즘 뭐 배우신? 저쪽 TV 언니 천천히요. 저 이거 끌어야 되나? 네, 세 대.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세빈이는 H2O 충분. 아, 아니죠. 아, 그래요? 함께 고생하는 사. 아, 동생하는 사. 좋네요.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가장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세빈이는 그 대신 저희한테 약간 에너지가 제일 좋아서 저희 멤버들 중에서. 아하. 제가 그걸 표현해볼까? 언니들이 세빈이 보고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요. 근데 세빈이가 우울하면 조금. 오늘 또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시는 네. 아. 분위기 메이커. 언니 말 잘했어. 좀 잘못 말했었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아. 분위기 메이커. 그러면 다르면은 또. 문전이 요리. 아, 요리. 승현이 청소. 지금 청소. 승현이 손가락이에요. 아, 정말요? 네. 많지 않아요? 청소랑 빨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청소 이제 각자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청소 다 하긴 하는데요. 하긴 하는데. 아까 각자 청소해주면 좋은데 라는 말에서 여운이 남겨있어가지고 방금 그러시구나. 청소를 했는데 제 똥이 안 차는 거죠. 똥이 안 차는 거 진짜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 맞으신가? 똥이 안 차시는구나. 거기서 이거 보니까 셰프님 칭찬하고 계세요. 아니 6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뭔가 이렇게 착착착 되는 거 좋네요. 저는 또 제가 이게 오면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너무 착착착 잘하시니까. 근데 또 이런 모습은 또 윌리분들도 처음 아닌가요? 이렇게 또 요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세빈이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근데 잘해요 또. 맞아. 잘해요. 맞아요. 안 해서 그렇지 난 잘합니다. 아, 그렇죠. 잘해요. 잘해서. 아니 그 안 해서도 아니고. 그 안 해서가 아닌데. 이대로만 하세요. 어, 손가락 완전 두꺼워짐. 이게 뭐야? 버섯은 간을 해야 돼. 버섯도 소금 좀 뿌려놓으면 좋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부침가루가 근데 부침가루가 다 있어요. 많이 내긴 한데. 네. 숙소 지내면서 이런 숙소가 좀 더 없어요? 귀신을 봤다고. 숙소를 지내면서 이런 웃긴 점이 있었다거나. 아, 정말요? 뭐 갔다 얘기를 해주세요. 소설 하면서 웃기는 좀 많았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 거 하나하나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뚜껑이 안 따져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은 거죠? 어, 거기 약간 비주얼 괜찮은데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고기 장난이에요. 거의 물보다 고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고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세빈이가 아 어제 세빈이가 수능 때 자기 음식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뭘 사줘야 할까요? 수능 음식 추천받습니다. 수능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여기 만들어주는 거. 그러게요. 수능 음식으로 뭐가 괜찮아요? 근데 부동소세지가 싫대요. 부동소세지 싫고 비엔나 소세지. 부동소세지 무시했어요, 여러분. 저는 비엔나예요. 그거 약간 요리할 때 맛배기 같은 거 없나요? 이거 망했는데 맛봐도 돼요. 어, 그러면 지어도 돼요. 편하게 지어도 돼요. 지어도 돼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제가 김이상국 한번 해볼게요. 네. 소스를 드세요. 아, 김이상국.
때 그러면 무슨 도서관에 있어야 되려나? 네, 네.